죽은 판에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다는 건성픽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다음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야, 역시 베스트템으로 꼽혔는데요. 얘는 이제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템 베스트 1으로 꼽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가장 고민인 게 이제 여름철 화장이 쉽게 들뜨는 게 가장 고민이더라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도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느낌으로 화장이 잘 먹지 않는 원인부터 얘기를 해보면서 잘 먹는 제품들을 추천을 해보는데, 그냥 제품을 추천을 하면 저는 이 제품이 잘 안 맞아요, 저는 왜 들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피부 바이 피부,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피부 타입별로 잘 맞는 제품들을 좀 맞춤별로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제품 맞춰서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게 메이크업을 뭘 발라도 잘 안 먹는 피부가 유난히 있어요. 그런 피부들은 쉽게 말하면 좀 기름기가 많이 나오고 수분이 부족한 피부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질이 들뜨면서 막 벗겨지는 피부 있잖아요. 이런 피부 타입은 좀 각질 제거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금방 휘발되면서 없어지는 피부 타입이 있어요. 이런 피부 자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경우도 있고 파운데이션이랑 베이스 자체가 밀착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쫀쫀하게 붙잡아주지 못해가지고 금방 휘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각질이 올라오면서 금방 지속력이 날아가는지 아니면 휘발되면서 없어지듯이 날아가는지 체크를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건조하면서 수분감이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각질이 올라오면 지속력이 빨리 무너지는 편이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을 때 메이크업 베이스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피부 타입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피부 타입이나 피부결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제품도 추천을 해보면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나의 피부결 상태, 베이스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팁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장이 잘 먹으려면 피부결이 좋아야 되고, 스킨케어에서 제가 뭐 클렌징 폼을 추천을 해보려고 하다가 요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저기 본품이 있는데 본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 사은품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라시엘레 엔자임 오토 스크럽 파우더 워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얘가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루랑 물이랑 만나면 거품이 뽕실뽕실하게 올라오거든요. 거품이 막 대박 잘 나요, 막 미친 듯이 잘 나요 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거품은 그냥 무난무난한 편인데, 파우더 가루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얼굴에 올렸을 때 각질도 유연하게 제거를 해주면서 피부결도 같이 잡을 수 있어서 아침에 클렌징 폼 대신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저도 봄이랑 여름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 클렌징 폼 이것저것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세일 기간이었잖아요.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다가 각질 제거, 스크럽, 뭔가 블랙헤드랑 피부결까지 같이 멀티케어 하기 괜찮아가지고 이거 같이 써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장이 근본적으로 안 먹는 원인은 각질이랑 노폐물 찌꺼기가 있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침 단계에서 쓰고 난 다음에 화장하면 진짜 잘 먹어서 전 추천을 합니다. 피부결이 너무 얇거나 접촉성 피부염이나 스크럽을 조금 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심히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스크럽을 조금 조심히 쓰는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도 추천을 할까 해봤는데, 스킨케어는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피부 타입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변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친구분들한테 찐으로 소개를 받았었던 뭐 백화점부터 로드샵, 그리고 청담동 메이크업 제품들까지 여러 가지를 받아와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서 베스트 3를 꼽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왕 자신 있습니다. 얘는 크리에이터 피그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이에요. 애칭으로는 약간 죽은 파데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다는 건성픽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었고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했는데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건성이나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분 베이스가 많이 느껴져요. 유분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수부지 피부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픽은 건성 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촉촉하고 수분감도 잘 느껴지게 하고 파데 지속력도 잘 높여주기 때문에 각질이 빨리 부각이 올라오시는 분들, 파데 지속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봤는데 찰떡궁합인 베이스는요, 조금 되직하게 쫀득쫀득하게 붙는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써도 괜찮고 쿠션이랑 써도 괜찮은데 잘 안 맞는 궁합은 너무 묽거나 세럼 파데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붙었을 때는 얘가 너무 묽다 보니까 약간 겉돌거나 조금 뭉치는 요 플레 같은 현상이 살짝 벌어지더라고요. 요 아이는 조금 되직한 애들이랑 썼을 때 조금 더 찰떡궁합이라는 거, 모공을 메꿔주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정말 수분감과 촉촉함, 지속력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고 모공이나 좀 커버감은 아예 없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의 픽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주변에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친구들이 아워글라스를 많이 꼽더라고요. 저도 아워글라스를 영상에서 여러 번 추천을 했는데 야 역시 아워글라스가 베스트템으로 꼽혔는데요. 진짜 현장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고 하고 벨벳같이 뽀송뽀송하게 매끄럽게 잡아주는 템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그 조명 아래에서 막 야외에서 뻘뻘뻘뻘 그 땀 흘리는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잘 맞는 피부 타입이 지성, 땀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잘 잡아주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 유분감을 싹싹싹싹 잘 메꿔주는 느낌이 있어요. 과할 정도는 아니고 매끄럽게 피부결이랑 톤도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피부결을 같이 잡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아마 가장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자신 있게 진짜 추천을 하고 싶고 저도 N년차 이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만족도 높게 여름철에는 꾸준히 애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너무 되직하거나 무거운 영양크림을 발랐을 때는 얘가 살짝 들뜨는 느낌이 있고 얘가 유분감을 이미 잡고 들어가잖아요. 헤라 파운데이션 같이 너무 벨벳하거나 에스티로더 더블베어 같이 너무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썼을 때는 너무 건조하다라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매트하거나 유분감을 딱 잡고 들어가는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 너무 건조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템 베스트 1으로 꼽는데요. 가장 무난무난하게 휘뚜루마뚜루 데일리 메이크업 베이스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이제 연예인들 메이크업 베이스랑 이제 아름아름 전문가 브랜드로 이 꾸세리 진짜 유명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일할 때 선생님들이 쓰고 있었던 거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막 리뷰도 올리고 막 청담동 샵에 가서 올리는 거를 보다 보니까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하더니 이게 엄청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얘 진짜 일명 그 전문가용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딩크림 같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수분감을 잘 채워주거든요. 유분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찐 수분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연작이랑 비교를 하면 얘가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 아주 살짝은 있거든요. 그래서 연작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고 요 꾸셀이 조금 더 수분 로션 같은 제형감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금방금방 메이크업을 안 한 것처럼 날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 번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묻어남이 심하신 분들은 꾸셀 한번 써보시면 지속력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화장이 찰떡으로 잘 먹는 메이크업 베이스 위주로 추천을 드렸어요. 평소 사용을 하는 파운데이션 제형감을 같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